요 장 실장이 여기 와 있는 줄 몰랐구만. 바쁘실 텐데 어쩐 일이 여기? 아, 강 사장이 내 고향 후배입니다. 오, 장 실장이 부럽구만. 영민은 후배를 두셔서. 오랜만이에요, 실장님. 이렇게 시선이 많은 자리에 두 분이 함께 하셔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난 괜찮은데 부장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. 송 사장 같은 미인이 나 같은 늑다리 옆에서 있어주니 나야 영광이지. 응? 아, 내가 여기 오다가 요 앞에서 윤진호를 만났는데 장 실장도 윤진호가 누군지 알죠? 그 친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 실장하고 큰 사고를 쳤더구만.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장 실장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말이야. 그럴 순 없고 내일 나 좀 봅시다. 어떻게 된 거야? 김 부장이 그걸 어떻게 한 거야?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끝장이야. 난 지금 바로 청와대로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수습 발빡 놀아 궁리해. 예, 예. 올게 왔구나. 수습 발빡 놀아 있겠냐? 모르겠어요. 나도 놀라서. 어머니! 아이고. 저하고 라운지 가셔서 차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. 아이고, 유지영 씨 바쁠 텐데 나 신경 쓰지 말아요. 아니에요, 저 안 바빠요. 같이 가자, 엄마. 아유, 그럼 그럴까? 네. 그래. 아, 저 여시 같은 지집애. 네 시어머니 혼 쏙 빼놓는 것 좀 봐라. 어떡하냐, 정혜야? 난 기태 씨 혼을 쏙 빼놨는데 뭔 걱정이야. 얘 봐라, 자신만만하네. 다른 건 몰라도 기태 씨 문제는 걱정 안 해. 자네 아버지 문제는 지금 다시 내사 중이니까 조만간에 모든 정황을 자네도 알게 될 것이. 오늘 수고했어. 큰일 치렀으니까 푹 좀 쉬어. 네. 장 실장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? 글쎄, 고민 중이야. 덮고 가면 아무것도 아닌 사안인 것 같지만 문제를 키우면 장철환 애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 다친 사건이니까. 아까 부장님 말씀하실 때 장 실장 표정이 볼만하더군요. 새파랗게 질려서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어요. 지금쯤 골머리 깨를 썩고 있을 거야.